간단해요, 여러분. 간단해. 나의 그 절실한 바람. 강의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근데 안 믿겨. 그런데 강의 속에서는 확실히 있어, 없어? 있어. 유전자가 글자야. 그건 누군가 틀림없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 하나님 있어. 근데 이걸 믿기지는 않아. 왜 믿긴다는 것은, 과연 하나님 있구나. 이 순간이 다 와야 돼. 예.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순간이 무슨, 강의 들어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 그러고 끝나면 안 돼. 내가 추구해야 돼. 하면 내 마음에 딱 와서 와닿아요. 그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자. 오늘은 항암제에 대하여, 항암 치료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즘 이제 최근에 나온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라는 게 있어요. 그 면역 항암제가 어떤 건데? 그러면 암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그 암세포를 매일매일 확실하게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암에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상적인 항암제라는 것이 있다면, 결국 어떤 약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게 이제 진짜 항암제예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뉴스타트에서 배운 대로 하면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우리 그 면역 세포 T 세포 안에 있는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졌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기를 받아서 그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면역력은 자연히 강화되고, 그러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고, 곰팡이도 죽일 수 있고, 바이러스도 죽일 수 있고. 그래서 생기만 있으면 면역력은 강하게 돼. 거기다가 뭐 기본 여건, 뉴 스타트 8가지를 잘 구비해 주면 면역력은 강화가 돼요. 그런데 면역력을 생기는 안 받고도 면역력이 강해질 수 있다. 그런 약이 있다. 좀 이상한 얘기예요. 뉴스타트하고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 하나님하고도 안 맞아요. 인간의 기술로서 어떤 약을 발명해내며 그 약을 먹으면 유전자가 켜지는 거 없어요. 그 유전자, 꺼진 유전자 켜져야만 내 면역력이 어떻게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약을 먹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될수 있다라는 약이 바로 면역 항암제예요. 좀 이상하잖아. 뉴스타트하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맞아.
만약 그런 게 존재할 수 있다면, 그런 약이 존재할 수 있다면, 아, 뉴스타트 안 해도 되지, 뭐. 그 약만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약만 먹으면 면역력 강해질 텐데. 예. 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한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면역 항암제가 나왔다. 그러길래, 그게 무슨, 아니, 유전자를 켜주는 것은 뭔데? 생기인데. 생기 아니고 뭐 먹는 약이 나왔다고? 이건 이상하잖아. 이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이치에 안 맞는 건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나중에 이제 뉴스타트 끝나고 집에 가서도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럼 제 약이 있다네.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혼란이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뉴스타트 하면 나올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이 흩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제는 제 1세대 항암제. 네, 이거를 소위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일반 항암제. 일반 항암제는 원리가 간단해요. 암 세포를 죽이자. 죽이면 될 거 아니야. 이제 그 당시에 일반 항암제가 등장할 시대에는 유전자가 변한다, 뭐, 이런 걸 몰랐어. 몰랐으니까 또, 암이 생긴 이유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었다. 이런 것도 전혀 모를 때야. 이제 아주 구식이지. 그래서 일반 항암제가 등장해가지고 암세포만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이제 그 당시에는 암이란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원인을 이해할 수가 없을 때죠. 왜? 암이란 것은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우리 모든 현대의학계에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그저 죽여버리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물질을 이제 내가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하면 뭐도 죽여요? 정상세포도 다 같이 죽여. 그 다음에 정상세포 중에 그런 일반 항암제를 쓰면 정상세포도 함께 죽는데, 정상세포 중에 제일 잘 죽는 정상세포가 무슨 세포냐면, 이게 백혈구, 면역세포예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할 때는 병원에서 자꾸 피를 뽑아가요. 왜? 백혈구 수치가 걱정이 돼서. 왜냐, 항암제가 들어가면 백혈구 수치, 면역세포 숫자가 뚝뚝 떨어지거든.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서 내가 암 환자가 됐는데, 그 면역을 더 약하게 하면서 암 치료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1세대 항암제가 나와서 오랫동안 의학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그 의학 분야에서는 1세대 항암제를 좀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의사들 좀. 그거 정상세포를 죽여가면서 암세포 죽여보면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렇죠. 그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항암 치료는 좀 그래.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의학계에서도, 아니,
진짜 항암제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뭐를 강화시키는 게 좋겠다?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항암제지. 그래서, 당신네들 면역 항암제를 개발해 보셔. 근데 이제, 현대의학계에서도 이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몰랐으니까 이제 제2세대, 일반 항암제 말고 2세대 항암제를 이제 개발했는데, 이 2세대 항암제는 면역력을 강화시키기는 힘들어도, 암세포만 골라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약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2세대 항암제를 나왔는데, 이게 바로 표적 항암제예요. 표적 항암제. 이야, 이 표적 항암제가 나왔을 때 난리가 났어요. 이제 암 문제 없다.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제는 일반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완전히 없진 않아요. 부작용이 있긴 있어도 부작용이 일반 항암제보다 훨씬 덜한 거예요. 왜? 정상 세포를 많이 죽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표적 항암제가 어떻게 개발이 됐냐고 하면, 그 이제 과학자들이 암세포를 탁 조사를 해보니까, 암세포들은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변질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제 유전자가 변질되면, 그 세포들이, 나는 이렇게 변질된 세포라는 것을 이렇게 세포 표면에 나타내요. 그게 이제 표적이지. 나는 암세포라는 표적. 근데 이제 암세포마다 그 표적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암세포는 자기가 암세포라는 문패를 붙인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문패가 있거든요. 문패가 있거든. 그래서 그 문패를 추적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었어. 그래서 약에다가 그 문패를 추적할 수 있는 물질을 붙여다가 약을 주면, 주사를 놔주면, 이 항암제가, 그 문패를 찾아간다고. 그래서 암세포, 이제 문패를 붙인 암세포만 찾아가서 그 암세포만 공격하면 암세포만 죽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막 효력이 얼마나 좋은지. 예를 들어서 일반 항암제에서 치료하다가 이 암이 안 줄어드는 거야. 암 덩어리는 8cm인데. 이게 뭐, 부작용이 그렇게 심한 부작용을 억지로 참아가면서 아무리 치료해도 8cm에서 7.5cm, 7.3cm 이렇게밖에 안 죽어. 그런데 거기다가 표적 항암제를 쓰면 이 8cm짜리가 그냥 당장 뭐야? 당장 막 4cm, 2cm 푹푹 줄어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은 충분히 표적 항암제로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빵 쳤어. 그런데, 한 달, 그 표적 항암제 치료를 시작해서 한 달 지나면 막, 이 8cm, 9cm짜리가 막 2cm 막 이렇게 확 줄어버려. 근데 이상한 거는, 이제 두 달,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4cm가 되었다. 두 달 치료하니까 2cm가 되었다.
석 달 치료하니까 1cm가 됐다. 넉 달째 치료하면 안 줄어들어. 5개월? 6개월 되면 소식이 없어. 왜 그렇게 될까? 네? 네. 내성이 생긴 거야. 내성이 왜 생겼냐면, 이제 암세포도, 암세포도, 가만 보니까, 이게 문패를 찾는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러면, 암세포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여러분. 근데 환자 자신이 암이 낫겠다고, 이제 건강식을 하고, 운동도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암세포 자신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 몸 안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암세포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표적항암제를 쓰면, 뉴 스타트는 안 해, 환자가. 그동안 생기도 받을 생각도 없어. 이놈의 새끼를 내가 암이 낫기만 나봐라. 나가서 내가 복수를 하고야 말 거야. 이런 뭐요? 암을, 그 유전자를 끄는 생각만 자꾸 하면, 암세포 쪽에서, 나는 희망이 있어. 왜? 이 사람은 나는 복수하고 말 거야. 내가. 이렇게 되면, 그 증오심, 분노, 이거를 조절을 안 하고 있으면, 암세포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표적항암제가 들어와서 자기들 막 죽여. 죽이는데, 주인을 보면, 이렇게 생체 전자파가 오는 걸 보면, 맨날 무슨 파만 와? 맨날 베타파만 오잖아. 알파파가 안 와. 주인 쪽에서 알파파가 오면, 이 암세포들은 제거해요. 가만, 이거, 이렇게 되면, 그 면역세포, T세포 안에 꺼졌던 유전자가 다 켜지겠네. 이렇게 되면, 암세포 안에 있는 변질됐던 유전자도 어떻게 점점 회복되겠네. 꺼졌던 유전자도 켜지겠네. 이게 이제 암세포가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몸에서 산다는 것은 별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세포 쪽에서 알파파가 들어오지는 않고 자꾸 베타파 뭐 이래서 결국은 누구에게 유리한 파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암세포에게 들어오면 암세포는 이 사람은 내 편이다를 알아요. 암세포가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나 편이구나. 어떻게 할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암세포 유전자가 아는 거야. 아시겠죠? 이 사람은 정말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는 사람이다. 아니다. 금방 알아. 왜? 정말로 내 유전자를 켜주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는 사람은 생체 전자파가 무슨 파가 맨날 와요? 알파파가, 좋은 파가. 그런데 이 사람은 알파파로 살 생각이 없어. 맨날 베타파로 있는 새끼 두고 보자 이래서면서. 네. 그러면 암세포는 이 환자는 누구 편이란 걸 알아요.
자기 편이란 것 같다고. 그러면 암세포가 포기 안 해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살아남자. 이렇게 되면, 아, 문패를 어떻게 바꿔달자. 그렇죠? 그래서 문패가 바뀌어요. 여러분, 농약도, 여러분, 첫 해에 쓰면, 어떻게, 그 해충들이 많이 죽어요. 성적이 뭐, 90% 뭐 이래. 근데 다음에 쓰면 뭐예요? 뭐 60% 밖에 안 돼. 그 다음에 또 쓰면 30% 밖에 안 돼. 그거는 다, 해충들도 유전자가, 왜? 해충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 살려면 이 약을, 약이 들어오면 이 약을 분해시켜버리면 돼. 그러면 그 약을 분해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처럼, 아, 나는 암이 나아야 되겠다. 암이 나으려면 뭐예요? 뉴 스타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또 긍정적인 뭐예요? 욕구를 가지고 이제 기본 여건을 갖추고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심호흡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러면 내 몸 안에 여건이 확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진다고 하면 더 건강해져. 그렇게 되면 암세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앞으로 나는 암세포로서 이 사람 몸 안에서 별로 장래가 뭐예요? 장래가 없다. 이거를 알게 되면 암세포 쪽에서 T세포한테 가서 그냥 죽여주세요. 항복을 해. 자, 이 항복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T세포. 요게 이제 암세포. 여기 cancer cell 있죠. 그 여기만 확대해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몸 속에서 뭐,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는 맨날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 몸에서 암세포가 맨날 생기고, 이제 이렇게 하면, 건강한 사람 몸 안에서, 피 속에서 이 T세포와 암세포가 만나요. 만나면, 모든 세포들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이 T세포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혀야 돼. 그래서 이 암세포 쪽에서는 나는 암세포라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돼. 그러면 암세포는 이 신분증을 조사를 해. 조사를 해가지고, 아, 너는 암세포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T세포는 뭐를 한다? Recognition. Recognition이란 말은 인식이란 말이다. 너는 암세포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T세포는 이 사람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알면 T세포는 자신만만해요. 너는 암세포구나. 너는 이 사람 몸 안에서 살기 어려울걸? 그래서 알아서 잘 해봐. 그래서 만나자마자 안 죽여. 아시겠죠? 안 죽이고 인식만 합니다. 아, 너는 암세포구나. 자. 그래 놓고, 이 암세포가 점점 날이 갈수록 가만 이 사람 몸 안에 분위기를 보니까 맨날 알파파고, 이 사람 몸 안에서는 이 사람의
그 면역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희망이 있어 없어?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 아, 이 사람은 맨날 알파파가 오고, 딱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래도 부르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이러면서 면역력이 약해질 기미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 나는 이렇게 건강한 사람 몸 안에서는 살 수가 없겠다. 라는 판단을 내려요. 그 판단을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암세포가, 참 놀라운 얘기예요. 암세포가, 여기 이제 T세포, 요건 T세포죠. 암세포를 죽이는. 이 T세포의 표면에 이런 Y자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이런 창구, 민원 창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대한민국은 민원 창구가 참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아시겠죠? 창구 뭐 몇 번 놓으세요? 미국도 참 좋은 나라인데 그게 안 돼. 아시겠어요? 여긴 뭐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데 특히 유럽 가면 그럼 주민등록증 하나 띄는데도 뭐 하나 띄는데도 그렇게 힘들대요. 그런데 자, 이 사람이 건강할 경우에는 암세포 쪽에서 이런 B7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T세포의 표면에는 CD28이라는 뭐 이런 숫자, 뭐 글자 왜 필요 없어요. 예. 이런 창구가 있어. 그 이 창구에다가 암세포가 이 B7이라는 서류를 꾸며가지고 여기 이제 접수를 해. 접수를 하는데 무슨 서류 내용이 뭘까요? 나는 당신의 몸 안에서 앞으로 살아가려니까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T세포가 점점 강해지기만 하고, 나한테는 너무 불리해서, 일찌감치 죽여주십시오. 사망 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신청을 하면,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인식,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recognition 인식, 그다음에 뭐예요? activation이란 말은 활성화라는 거야. T 세포를 활성화해서 죽여주세요. 아주 신사적이죠? 그런지 암세포도 다 분위기를 다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그러면 T세포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찾아올 줄 알았어. 그래, 나도 네가 이 사람 몸에서 앞으로 살기는 힘들 거로 봐. 그래, 마음 잡먹었다. 그래서 내가 죽여줄게.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destruction 파괴입니다. 죽인다는 말이에요. destruction of cancer. 그래서 T 세포가 이런 암 세포를 죽이는 이런 동글동글한 물질을 만들어내 가지고 암 세포 쪽으로 집어넣어주면 암 세포가 죽어버린다. 참 우리 몸은 신사적으로 돼 있어. 무조건 깡패들처럼 무조건 때려잡고 그런 거 없어. 아주 신사적이야.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도 옛날에는 이랬어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지만은 매일매일 암세포가 T세포한테 와서
죽여주세요. 당신 너무 건강하다, 지금. 지금은 내가 당신 몸 안에서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암세포가 스스로 사망신청을 한다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배신을 당했다. 억장이 무너진다. 복수심이 불붙는다. 불타오른다, 그러죠. 그건 뭐예요? 복수심이 내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증오심과 분노의 불길이 막 붙어. 그렇게 되면 유전자 다 꺼져 안 꺼져? 꺼져요. 꺼져. 그러면 맨날 배타파야. 그렇게 되면 암세포 쪽에서 뭐라고 생각할까? 아, T세포가 꼼짝도 못하네. 응? 그러면서 환자는 자꾸 뭐라 캐싸요. 죽을 지경이다. 탁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누구 쪽이 돼? 암세포 쪽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분위기가 암세포 쪽으로 넘어가고 그 분위기의 변화를 볼 때, 이건 알파파는 하루 종일 기다려. 한 번도 안 와. 그러면 암세포들은, 아하, 우리가 이 사람 몸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암세포가 자신감이 딱 붙으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 뭐냐면, 그러니까 환자는 병원에만 왔다 갔다 하고 항암 치료만 받지.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로 살고 싶다는 마음 별로 없어. 없고, 그냥, 두고 보자. 내가 안 만나봐라. 내가 절대로 가만 안 있는다.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하고 말 거야. 이제 이런 부정적인, 그러니까 내 뇌파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면 암세포 쪽에서는 뭐예요? 대환영이야. 자신 있다. 이 사람 몸 안에서 우리 암세포가 T세포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 암 환자는 지금 무슨 선택을 한 거요? 예, 낳는 선택을 한 거요? 안 낳는 선택을 한 거요? 안 낳는 선택을 하면 안 낳는 선택대로 돼요. 요게 놀라워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는 지금 암세포가 죽는 선택을 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렇죠? 암세포 쪽에서, 아, 안 되겠다. 우리는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암세포가, 예, 네, T세포를 무력화시키는, 약화시키는 물질을 생산해서 T세포에 전달해. 그러면 T세포 쪽에서는 어떻게, 그래, 뭐, 우리가 더 약해져서 너희들이 더 빨리 몸을 완전히 정복하고 너희들이 이겨라. 나는 생각 없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라는 걸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에도, 싸워보지도 않고 뭐예요? 포기한다. 이거는 그냥 공짜로 내주는 거야. 우리 유전자, 내가 포기를 하면 내 유전자 팍 꺼져버려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그 뜻에 반응하니까. 유전자는 글자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돼? 네. 포기하고 싶을 때 뭐라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벌떡 일어나서 생기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기가 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그렇죠. 생기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암세포와 T세포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왜? 암세포도 T세포도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암세포와 T세포의 태도가 뭐예요?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태도가 달라지고 유전자의 변화가 달라지면서 이 암세포와 T세포 사이에 전쟁의 양상이 확 변해버려. 자, 그러면, 그래서 면역항암제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생기를 받아서 받으면 꺼진 유전자도 켜지고 망가진 유전자도 다시 복구될 수 있고 암 유전자도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자 지금부터 그러면 내가 찬송하자 기도하자 희망을 가지자 이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핫 강의를 듣고 꼭 교회라는 데를 나가야만 된다라고 생각할 건 없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누구는 있구나? 하나님은 있구나. 이제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아시겠죠? 네. 네. 제일 그 잘못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어. 아시겠죠?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교회 간다 하나님이 교회 열심히 나가서 예배 열심히 본다고 뭐 너는 됐어. 하나님은 다 뭘 알아 몰라. 우리의 속을 안다고 우리의 마음을 아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알겠지? 오케이, 좋았어. 엄마, 아마, 뭐, 교회 잘, 뭐, 빼먹고 그러면, 저, 야단 많이 맞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나가기 싫은 거를 또 나갔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자꾸 교회 가면 어떤 때는, 자꾸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괴롭다고. 그러면 유전자 꺼져. 그러니까 유전자를 중심으로 신앙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지금 자. 여기다가 이제 T세포를 하나 그리고 암세포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지 마음대로 생겼어요. 그런데 T세포 쪽에서 이런 민원 창구가 있어. 그러면 이제 암 환자가 T세포 쪽에 유리하도록 건강하게 뉴스타트를 하고 생기를 받고 살면 암세포가 여기 와서 뭐라 그런다? 죽여주세요. 그런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상황이 거꾸로 돼버렸어. T세포가 죽을 지경이야. 맨날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그냥 두
죽어보자, 죽여버릴까, 이래서 하니까, T세포는 뭐예요? 그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오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꾸 생산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T세포를 죽여요. 그 내가 내 T세포를 죽이고 사는 사람이 많아. 근데 내가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막 더 많이 받아. 그러면 T세포는 죽을 지경이요? 아니요. 죽을 지경이, 죽을 맛이지. 예. 그러면 암세포는 신나게 산, 신나게 써. 신나. 그러면 암세포가 야, 당신들은 우리가 봐도 우리가 암세포 입장에서 봐도 당신들 살만 안 나겠다. 우리가 죽여줄 테니까 받아들이겠냐고. 우리가 당신을 꼼짝 못하도록. 그래서 암세포 쪽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내. 만들어내서 여기를 어떻게 해? 딱 내가 당신을 약하게 만들겠다. 당신을 죽도록 하겠다. T세포 보고. 그런데 그러면 T세포가 뭐예요? 그렇잖아도 빨리 죽고 싶었다. 받아들이면 T세포는 슬슬 약화돼 버려. 그러면 암이 확 확산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암 환자들은 가능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돼. 암 환자들뿐만 아니라 행복해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요게 지금 암 환자의 상황이야. 그러면 면역 항암제라는 게 뭘까? 이놈의 암세포가 이거를 자꾸 생산해서 T세포 보고 죽으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T세포가 또 뭐예요? 오케이, 나는 네 뜻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네가 이 사람 몸 다 차지해. 그걸 포기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발견한 거야, 지금. 과학자들이. 그러면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암 환자들의 상태는 지금 암세포가 T세포를 내가 너를 무력화시킬게. 너는 나하고 나 암세포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너희들은 그냥 가서 낮잠만 자. 그래서 면역력을 무력화시켜. 그런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대박을 쳐야 돼,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아, 암 환자들의 T세포는 요것 때문에, 그렇죠? 요것 때문에 암세포가 생산하는 요, 까맣게 칠합시다. 요 물질 때문에 암세포가 맥을 출 수가 없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제약회사 사장이라면 어떡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제약회사 사장들은 대박, 대박 치면 돈이 막 들어온다고. 무슨 약을 만들면 되겠어? 보면 알잖아. 또 여러분들 돈이 눈에 안 보이는 모양이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아, 요거를 어떻게
요게 뭐만 찾아가는 거예요? 요것만 찾아가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뭐를 만들면 되겠다? 응? 예. 네. 우리가 이런 거를 이런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요놈의 새끼를 어떻게 덮어버리면 되겠다. 요게 면역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요걸 덮어버리니까 T세포가 뭐 암세포한테 죽여달라고 그래도 소식이 없어. 그러면 끝까지 싸워보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요거를 요런 거를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 면역력이 약화되지 않고 어떻게 면역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다. 이게 면역항암제예요. 이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만들면 되겠어? 제약회사에서 이런 걸 만들면 돼. 똑같이는 못 만들고, 이런 것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어떻게? 여기다 붙여버리면, 이 T세포가 이거를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T세포가 약화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제약회사에서는 이런 것도 만들고 또 뭐요? 이런 것도 만들어서 팔아. 근데 처음에는 딱 이거를 면역 항암제라고 그래요. 딱 써볼 때 와, 어떤 사람이 막, 면역력이 약하다가 갑자기 뭐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좀 있다 싶었는데, 표적 항암제처럼, 자꾸 쓰면 쓸수록 뭐예요? 왜 쓰면 쓸수록 효과가 없어질까? 내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받쳐져? 환자가 뜻으로 받쳐주지를 뭐예요? 아는 건 아느니까. 이게 조금 효력이 있다가 결국은 사그라져 버려요. 아시죠? 그러니까 뭐가 받쳐줘야 돼? 예, 기본 여건도 받쳐지고, 그 다음에, 그래, 생기가 중요하다고. 내가 생기를 받아서 알파파로 유지해야지. 예. 이래서 강의도 열심히 듣고, 노래도 부르고, 산책도 하고, 박수도 치고, 함성도 뭐요? 지르고 하면서 내가 이 받쳐줘야 돼, 유전자들을. T세포 유전자들을. 그래서 암세포 유전자들이, 암세포 유전자들이 뭐, 난 이 사람 몸 안에서 안 살래. 그래서 결국 T세포한테 가서 뭐예요? 죽여주세요. 하도록 만들면서 건강한 생활을, 행복한 생활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네. 이게 뉴스타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뉴스타트 다음에는 아무, 없어요. 이게 최종적인 진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행복하게 웃어야 돼. 네. 웃어야 돼. 예. 네. 웃고 살고, 그래서, 아무리 부정적인 일이 생길수록, 어떻게? 하하, 야, 웃어 넘기자,
그러니까 안 넘겨지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웃어야 된다니까? 웃음이 안 나와도?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조건반사 현상이 일어나서. 자, 웃는다는 것은 그거는 좋은 뜻이 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좋은 뜻이 아직도 안 생겨도 내가 일단 웃고 보면 좋은 뜻이 생긴 것처럼 우리의 유전자들은 반응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할 일이 탁 발생했다, 그러면, 예? 한쪽에서, 어쨌든, 뭐요? 웃고 넘겨야 돼. 그렇죠. 근데 지금 내 유전자가 꺼지나 켜지나가 그게 달려 있는데, 자기 남편은 남편 자존심, 마누라는 마누라의 자존심 가지고 자존심 대결을 하면, 그 결국 뭐요? 유전자 손해만 봐.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이해하는, 웃고 사는 훈련을 톡톡히 해야 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이 두 부부가 지금 미국서, 이제, 오셨는데, 보니까 지난, 두 달 전이죠. 그렇죠? 두 달 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고, 예. 네. 마누라는 더 이뻐졌고, 예. 네. 남편은 더 미남이 됐고,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예, 아마, 부부싸움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 암 걸린 김에 아주 행복한 부부로, 뭐예요? 그 암도 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부로서도 행복한 부부가 되는 아주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면역함. 이제 면역함은 이제 이해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면역항암제를,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도 그렇게 끝내 중에 죽에 잘 듣던 그 표적항암제가 뭐 이제 4개월, 5개월 이렇게 지나기 시작하면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예. 네. 그래서 효력 없는 약을 자꾸 그 제가 보니까 한국 암 환자들이 효력이 없어졌어. 근데 그거를 계속 어떤 분 1년, 어떤 분 2년 동안이라도 막 계속, 그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막 부작용을 감수해 가면서, 표적항암제 부작용이 있거든. 그 부작용 때문에 더 해로워진다고, 나한테. 그러니까, 어쨌든 생기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밀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3세대가, 이제 면역항암제예요. 그래서 면역항암제도 결국 이 내 마음, 이 내면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이거는 계속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대 의학이 기다리고 있는 항암제가 제4세대 항암제입니다. 4세대 항암제. 이 4세대 항암제가 참 재밌어요. 지금 이 4세대 항암제는 대한민국 카이스트에서 상당히 주도권을 잡고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4세대 항암제가 아주 재밌습니다. 4세대 항암제. 4세대 항암제는 여기 빨간 글자로
cancer, 이건 암입니다. reversion. reversion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복, reverse. 이때까지 진행됐던 것을 다시 뭐요? 원래대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reverse. 그러니까, 직진하다가, 아, 이거 아니네 하고 다시 어떻게? 돌아오는 것을 reverse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이 일단 어떤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이 되고 나면 다시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은 꿈도 못 꿨어. 무슨 미친 소리냐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조금만 요 정도만 배워도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왜? 유전자는 변하니까. 유전자는 비정상적으로,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갔다가도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이거를 증명을 해냈어.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더라. 그럼 그게, 이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만약 제약회사에서 이런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한다면, 이거 대박이야. 그런데 이것도 뉴스타트하고 일치하지를 않아. 왜 일치하지를 않아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오려면 뭐만 받으면 돼? 생기만 받으면 되는 거야. 거기다가 기본 여건, 뉴스타트만 하면 되는데. 이걸 무슨 또 약을 만들겠다는 거야. 이것도 이제, 약을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현대의학계에서 야 생기의 존재.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그렇죠. 그 얼어 죽었던 개구리도 살아날 수 있고 계란도 썩는 계란이 뭐요? 병아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거는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은 생기, 이 생물학에서 생기를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인간들에게 가장 큰 실수예요, 지금. 근데 생기를 인정해도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져. 왜요? 병원이다 문 닫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심각해요. 네. 경제가 흔들흔들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간호사 병원에서 뭐 일하고 벌어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인정하기도 그렇고, 뭐요? 안 하기도 그렇고, 지금, 예. 네. 심각해.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4세대 항암제 내용을 한번 조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버전이란 말은 역전, 전환, 되돌아가기, 회복, 복귀. 그래서 캔서 리버전이라면 암 복귀 현상을 이용해서 항암제를 개발해야겠다는 얘기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요게 암세포예요. 암세포가 이제 암세포가 다시 어디로 가? 여기 normal cell 정상세포예요. 그래서 본래 정상세포도 암세포가 쉽게 될 수 있고 암세포도 어떻게? 정상세포로 이 건강한 사람 몸에서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확 받고 유전자가 확 변질이 돼가지고 염기 서열에 변질이 오고 이래서 암세포 되더라도 또 T세포 가서 암세포들 죽일 수도 있고 또 암세포도 뭐예요?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암 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정상세포 이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고개가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이 고개가 본래 이렇게 쉬운 고개였는데 이게 고개가 너무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기가 어렵게 돼 있는 상태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정상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아리랑 고개를 낮춰주면 무슨 약을 발명해가지고 낮춰주면 암세포들이 쉽게 정상세포로 돌아가면 암이 나아버리지 않겠느냐. 맞는 생각이요? 틀린 생각이요? 맞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돼. 자, 그런데,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무엇 때문에 암 환자들은 이 아리랑 고개가 높아졌냐? 그걸 따져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세포 안에, 모든 세포 안에, 이런 다섯 가지 물질들이 생산되게 돼 있어. 그런데, 이 물질들이 잘 생산되면, 이 아리랑 고개 낮아지는 거야. 그런데 암 환자들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고 있어. 그게 문제야. 그래서 저 다섯 가지 물질들을 잘 생산되도록 해주는 약을 발명하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이 본래는 잘 생산돼. 그래서 아리랑 고개가 별로 높지 않으니까 암세포로 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지가 이제 쉬운데 암 환자들은 저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리랑 고개가 높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높은 거야. 그러면 이 물질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면역력이 생기가 없어서. 그렇지. 갑자기 엉뚱한 소리. 그렇지. 그러니까 기가 너무 막혀. 기가 막혀 죽겠다. 이렇게 자꾸 유전자가 꺼지니까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도 뭐예요? 꺼져버린 거야. 그래서 아리랑 고개가 높아졌다니까. 그래서 지금 제약회사들에서는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지금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낮추려고 그래요? 생기를 줘서. 생기를 주면 이 꺼져 있던 이 다섯 가지 물질 생산 유전자가 켜지고 이 물질들 다 생산하겠죠? 네. 그러면 아리랑 고개가 낮아진다니까요? 그럼 돌아간다고, 암세포가. 근데 지금 과학자들은 생기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은 미친 소리로 생각해 버려. 참 생기가 분명히 있는 건데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거를 강제로 이 유전자들이 다 꺼져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강제로 어떻게 키우는 방법이 있을까? 이거를 지금 찾고 있어. 그래서 그런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아리랑 고개를 강제로 낮춰.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약을 발명해서 이제 그 이 유전자를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지금 꺼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되면 유전자가 꺼집니까? 봤잖아 동영상으로 노란색 물질 물질이 어디 와서 붙으면 스위치에 와서 붙으면 유전자 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노란색 물질이 이 유전자를 끄는 거를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어떤 약을 만들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런 걸 만들 수 있을지 그걸 몰라요 아직도. 그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어. 이게 이제 최첨단 항암 물질. 여러분은 이미 최첨단 항암 물질보다 더 좋은 생기라는 최첨단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요, 이게 첨단을 앞서가고 있어. 왜 그래요? 뭐 아무리 첨단이라고 그래봐야 생기를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우리 인간은 더 이상 할 거 없어 이제 그 생기가 지금 아리랑 고개를 낮추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예 치유가 되게 돼요 있다 이 말이야. 이거를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의 기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뉴스타트 생기를 가르치고 있는 뉴스타트는 이거는 최첨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의사가 제 나이 또래가 되면 이제 막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은퇴하고 그 골치 아프고 공부 안 해. 근데 저는 이런 거를 공부를 아직도 해야 돼요. 왜? 계속 세월이 갈수록 의학이 이렇게 첨단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 챗GPT. 와, 그게 있어서 공부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제4세대 항암제 탁 치고 제4세대 항암제는 무엇인가요? 아마 탁 답이 쫙 나오고 아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게 나와도 읽어봐도 이런 소리들이 막 나오니까 읽어보다가 에이 하고 이제 치우지. 그럼 저는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해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쳐 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이 아 맞다 박수 치자 이제 이렇게 되면 생기가 팍팍 들어가서 유전자가 팍팍 켜지고 그래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자 우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우리 다음 오세요.
예. 네. 일기장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뭐예요? 병원에 간 날, 제목.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자, 그래서 생기를 받는 한 걱정은 모두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